느타리 버섯 원목은 원종의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잘 키우셨습니까? 근데 살이 더 찌신 것 같아. 똑같아. 일하는 상체가 더 커졌지. 맨날 커지. 먹고 일하는 게. 지금 아니, 나올 때는 지금도 지금. 잘 나오고 이 잘하는 게 좀 이제 쭉쭉 나와요. 약간 좀 건조한 것 같다. 약간 저 문을 조금만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문 조금 열어놓고 저기 저녁에 좀 많이 열어놓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근데 낮에는 이게 많이 건조하잖아. 많이 나가잖아 지금 더우니까. 이게 낮에는 습도가 좀 유지돼야 돼. 습도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 저 저쪽이가 물건 더 좋네. 이쪽은 이제 이쪽에는 이상하게 붉게 네. 나오더라. 뚜껑이 괜찮아. 진짜 나무 크네요. 이거는 지금 이 물이 수분이 지금 덜 있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거고. 나오면은 엄청 나와. 근데 밑에다가 몇 cm? 70cm? 80cm 정도 되죠? 이 나무가 한 직경 한 70cm 정도 되네. 이 하나 그냥 누구한테 10만원씩 팔아야 되겠네. 아 진짜로요? 아니요. 아 상한다고 소개해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무에서 이렇게 큰 버섯이 나와. 사장님 이거 따야 되겠어. 예 아니 물건 너무 좋아. 예. 일반 손님들이 구경할 수 없는 버섯들이 나오네 여기서는. 버섯은 검은색잡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검은 것은 온도가 낮으면 검해져요. 낮으면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만 문 열어놓으면 다시 저게 검해져 버려요. 아. 네, 저게 지금 낮에는 좀 이렇게 밝아졌다가 더우니까. 밝아져도 좀 이게 어두워갖고 내가 불 켜라 했거든요. 이제 불 켜면은 발생이 좀 잘 되죠. 여기 이제 공기 흐름이 좋으면은 많이 올라오죠. 아, 이거는 약간 좀 작품성이 있는 버섯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아니. 밑에. 기괴한 버섯이 올라오네. 이거 사장님 예? 버섯 다 튀겠어. 이거 거꾸로 나왔어. 거꾸로 나왔어 이거는. 이거 버섯 이거 90% 까니까 장점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장점은 딸 때 예. 흙이 안 묻으니까 예. 버섯이 예. 따기가 좋고 예. 저거는 90% 안 까는 데는 버섯이 흙이 묻으니까 흙을 다 잘라내든가 해야 되니까 되고. 그러니까 그 장점에서 90% 까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뿌리까지 팔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뿌리까지 그렇죠 그럼 무게가 이게 대박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버섯... 아니 다 먹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 뿌리기 맛있으니까 이게 이거를 다 잘라내니까 부지포를 깔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경험으로 이걸 다 잘라서 버려야 또 상품 가격치도 있고 먹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예. 깎이는 데가 더 많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일도 많고 예, 일도 많고 이게 더디니까 버섯을 또 자꾸 만져야 되니까 예. 두 번 일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더디다. 이게 이렇게 크게 하신 분들은 부지포를 까는 게 낫겠네요. 그럼요. 나무 수명도 오래 가고. 아니, 내가 물 줄 때도 물을 안 튀고. 버섯이 조그마하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을 줄 때 바닥에 이 흙이 튀어가지고 그렇죠. 버섯에 밑에 다 달라붙는 거 봐, 흙이. 근데 그럼 질금질금해가지고 못 먹겠다. 제가 땅 속에 심어보니까 버섯 나무 생명이 짧더라. 그렇죠. 네, 더 땅에서 계속 부숙되니까 나무가 부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섞죠. 이것도 밑에서 따면은 다시 뒤집어줘도 상관없죠. 그래 한번 따고 또 뒤집어주면은 이게 뭐랄까 방향이 또 바뀌니까 좋을 수 있어요. 반대에서 또 네, 반대에서 방향이 또 좋을 수 있어요. 원래 하고도 뒤집기 좀 하거든요. 얘가 지금 갉아먹는 거야. 그거 버리 저 죽여갖고 버리지. 아 잘라버렸잖아. 아 버섯 올려놓지 말라니까. 왜? 종균이 다 올른다니까 다 토막에서 여기 보니까 버섯 냄새가 진동이 자욱합니다. 얼른 도망간다. 네. 버섯 냄새가 자욱해요. 저것을 끝나면 많이 나오겠죠? 계속 지금 내가 알기는 계속 나오는데 김포에서도 잘 나가요 버섯? 이게 버섯 없으면 팔아야지. 가져가는 손님들이 아. 뿅가 이런 버섯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렇지 나무에서 아, 내가 재배한 거라고 그랬더니 네. 아는 사람들은 알아 이게 아. 바닥이 차요, 이 땅바닥이. 그래가지고, 느타리가 지금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덥단 말이에요. 하우스가 좀 위에 있어갖고. 여기는 땅 속에 있잖아요, 하우스가. 그래가지고 시원해, 바닥에. 거기다 놓고 받아보자. 벌써 칼로 따는 경우 처음 보네. 그거 뭘로 따, 이거? 아니, 보통은 손으로 뿌려. 손으로 뿌려요. 근데 이거는 원체 크니까 칼로 비워버리네. 아니 손을 못 대 이거는 쪼개져요. 버섯이 쪼개져. 아니 저녁에요? 네. 아니 지금 버섯 많이 있거든요. 대장부에. 아니 조금 있어요. 아니 이거 안 따면 너무 펴버리니까. 야 이거
이 크기는 어떻게 그 우리 사장님이 저기 벌써 따고 계시는데요. 이 나무가 직경 75에서 80 가까이 되는데 나무 크기 보면은 미루나무가 80년 가까이 됐다고 하네요. 20cm, 40cm, 60cm, 한 75 직경. 직경이 75cm 정도 된 건데요. 미루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싹 뺀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가지부터 원 둥지까지 싹 뺀 거예요. 이게 한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왜 제 옆에 하우스에 또 있어요. 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이게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 한 내가 볼 때는 한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3, 400개 될 것 같아요. 미루나무에서 나온 느타리 버섯이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버섯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나온 자연산 미루나무 버섯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택배를 보내드리니까요. 전화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시면 산속의 자연 버섯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명절 때는 최고 비싸고 명절 지나서는 적당한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전화 좀 해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느타리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만원씩 파니까 이게 뭐 막 집어가더라고. 손님들이 버섯도 없네. 그래서 내일모레 나올 때 따 갖고 온다 그러지. 우리 사연이 지금 여기 이마에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버섯 따고 있습니다. 아우. 야, 육질이 탱탱합니다, 진짜. 기가 막혀. 아주 두껍고. 이 얘가 다 따먹는. 이건 완전 고기예요, 고기. 일반 조그만 버섯들은 맛이 없어요. 이리 큰 버섯들은. 이제 자연산 느타리를 따먹었는데. 예. 네. 또 갔죠, 이거, 이거 나무. 또 갔죠. 아니, 엊그제도 내가 네. 이걸 따다가 먹었는데. 예. 네. 딴 사람들은 뭐 삼겹살이나 막 이렇게 먹는데 풍채에다 네. 싸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더라고. 아, 게다가 그래? 이것만 먹으니까 애들이 왜 이것만 먹냐고. 없는데 그럼 사와라. 안 파는데 어디서 사냐고. 이게 쫄깃쫄깃 난 이게 식감이 좋고 맛있더라고. 그전에 원정윤 사장님이시죠? 네. 여기 올 봄에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또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산속에 자연산 느타리를 구매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수출용품 박스에나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꼭 직접 전화 주세요. 그리고 느타리 버섯 원목은 원종현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원종현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뭐 부지포 깔으라고. 부지포는 내가 책에서 못 봤는데. 부지포도 깔아보고. 양이 첫, 많으니까. 천막도 깔아보고 하고 했는데.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먹기에 물기를 저거하고 흡수가 되고 수월하다. 이 천막은 물을 주면 물이 흘러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지포를 깔고 해야 돼. 이 부지포에는 계속 땅하고 수분을 적절하게 빨아당기면서 지가. 그러면 여기를 이 버섯이 정말 나무가 커가지고요. 열리는 것이 엄청나게 열립니다 지금. 따야 된다고 미치는 거. 지금 피었잖아. 하도 올라갔었고. 야, 그거 가지고 하면서 너무 부지포 까는 데는 이렇게 깨끗해. 그래서 부지포를 깔고 하는. 추석에 돈 벌으라고 나와줘서 감사하죠. 아니, 야, 느타리 전문가 맞네 이제 우리 사장님. 내일 지나서 모레 딱 따야 되겠네. 아무튼 좋은 구경 잘 보고 갑니다 제가. 올 봄에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또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산속에 자연산 느타리를 구매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수출용품 박스에나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꼭 직접 전화주세요. 그리고 느타리 버섯 원목은 원종현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